어째서 그날 엘라 계곡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그렇게도 오해가 많았던 것일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결투는 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준다. 사울 왕이 다윗의 승산에 회의적이었던 것은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컸기 때문이었다. 사울은 육체적 완력의 관점에서 힘을 생각했다. 힘이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곧 기존 규칙을 깨고 육체적 완력을 속도와 기습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이자 좀 더 심오한 문제가 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골리앗을 대중 가늠해보고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을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골리앗을 보지 못했다. 실은 골리앗의 행동이 수수께끼다. 그는 완력이 센 전사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사실 지금의 많은 의학 전문가는 골리앗이 심각하게 안 좋은 건강 상태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의 모습이나 말은 뇌하 수체의 악성 종양이 원인인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유사하다. 이 종양은 성장 호르몬을 과다하게 만들어내는데 이는 골리앗이 엄청난 몸집을 가진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게다가 말단 비대증을 가진 사람은 종종 시야가 심각하게 좁아지고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증도 앓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능선에서 본 것은 무시무시한 거인이었다. 실제로는 이 거인에게 거대한 몸집을 선사한 바로 그것이 그가 지닌 최대 약점의 원천이기도 했다. 모든 종류의 거인과 맞서는 전투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 강력하고 힘센 것들이 언제나 겉보기와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다윗은 용기와 믿음으로 사기 충전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골리앗은 무엇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지에 깜깜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간과하기에는 너무 크고 느리며 시야가 흐릿했던 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말콤 글래드웰 저 다윗과 골리앗 중